날씨가 포근해지는 봄, 특히 주말이 되면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포근하다 못해 더위까지 찾아온 한평에서 나비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나비와 꽃들이 어우러진 현장에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배추나비들 사이로 호랑나비가 한가로이 꽃과 꽃을 옮겨다닙니다. 검은색을 띤 산제비 나비가 지나간 꽃밭에는 수백 마리의 나비들이 그림자처럼 날아오릅니다. 꽃과 나비의 향연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자연이 주는 신비에 절로 탄성을 짓습니다. 예쁜 거 보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눈도 좀 환해지는 것 같고 좋네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한평 나비 대축제장이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부화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나비 생태관과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생태관 등 볼거리도 대폭 보강됐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가축잡기와 젖소목장 나들이 등 체험 프로그램은 나비 대축제가 주는 특별함입니다. 농축 수산이 같이 체험도 하면서 나비와 꽃과 어울려져 정말 볼거리, 즐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축제로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드넓은 남도의 들판을 수놓은 유채꽃 사이를 달리며 자연을 만끽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문화공연을 즐기는 것은 덤입니다. 한평 나비대축제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심어줄 나비대축제는 특히 이번 주말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